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폴란드 국정부군 미사일 공격. 안녕하세요. 매달 다음 달 뉴스를 전하는 여정현입니다. 3월 예언으로 폴란드에 대한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3월 12일 러시아는 폴란드 국경 인근의 야보리우에 30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보리우는 폴란드 국경에 매우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야보리우 공격은 러시아 영공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방공망을 위해서 많은 미사일 부대를 운영 중입니다. 적기나 미사일이 감지되면 다량의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수당 미사일이나 방공 미사일 외에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다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다르는 트럭에 탑재되기 때문에 은폐가 쉬운 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키우에도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방공 미사일을 소진시키기 위해 기만탄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폴란드 국경 부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